매트리스 자체가 그냥 편편하게 만들어 놓은 매트리스가 아니라 패턴을 다 다르게 했어요. 사람의 몸이 일자가 아니죠. 목, 어깨, 머리, 어깨, 목, 엉덩이, 다리 이렇게 다 체중도 다르고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 굴곡진 나의 체중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딱 누워보시면 어머, 진짜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나? 어쩜 이렇게 내 몸을 잘 알지? 편안함 감까지 드실 거고 이게 지금 당구공인데 일반적으로 당구공은 사람 손바닥 위에서는 절대 튕기지가 않죠. 근데 어머! 통통통통 튀기는 이런 탄성력까지도 예.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을 뒤척이지 않고 훨씬 예. 더 그 엄마 품에서 자는 듯한 퍽 안기는 듯한 잠자리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과학적인 인체공학적인 세븐존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무게 다르고 어깨 무게 다르고 허리 무게 다르고 엉덩이 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까사미아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제대로 된 매트리스 세븐존을 선보여 드리는 겁니다. 10만 원 안팎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세븐존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패턴을 다르게 해놨더니 누웠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쵸. 아마 까사미아 써보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누적 방송 알림 건수만 12,000 건이 넘어갈 정도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고 편안하게 주무셔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에 깔아놓으시면 계속 앉아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깔아놔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울 건데 내 체중을 받칠 때도 탄성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항상 새 것처럼 쓰실 수가 있고 또 하나 거실에 깔아놓으시게 되면 여기서 뭐 먹다 흘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우유 좀 먹고 흘려요. 우리 남편이 과자 부시래기 흘리고 내가 뭐 떡볶이 국물 흘리고 찌개 국물 흘리고 이런 것들까지 세탁까지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항균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갓난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에게 누일 때도 괜찮나 싶으시죠? 그렇죠. 그 항균 테스트 99.9%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항 곰팡이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깨끗한 잠자리 해보실 수 있고요. 혹시 무거울까봐 손가락 딱 두 개로 잡고 후 날렸는데 이렇게나 가볍습니다. 세상에나. 이래서 생활에 편리한 거예요. 어떤 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아이방으로 쉽게 이동하시면서 써보시고 또 하나, 날 추워지니까 이 아래쪽에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우리 많이 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좀 배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다가 척하니 올려보세요. 그러면 예. 훨씬 더 폭신한 잠자리 플러스 여기에 보온성까지 예. 한 시간 틀 거 한 30분만 틀어도 되니까 온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래서 난방비 절감하시는 데도 도움 될 거고요. 예. 그러려면 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밀림 방지 도트 처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애가 훅 밟았는데 얘가 쑥 하고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바닥과 딱 붙어서 밀림 방지까지 다 해놨으니까 걱정 없이 써보실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 이게 바로 까사미아 매트리스라는 겁니다.